그날 퇴근길은 유난히 발걸음이 급했다. 백신 맞은 엄마가 굶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상은 내가 요리사, 게살스프와 피망덮밥을 하려 한다. 한식으로는 실력이 뽀록나기 때문에 엄마에게 안 익숙한 음식을 하는 게 낫다. 후다닥 장을 보고 집으로 간다. 굶은 엄마 생각에 똥줄이 탄다. 택배 너무 궁금하다. 엄마. 어, 자? 잤어? 아, 좀 자고 있어? 피망. 아, 그랬어? 몰랐어. 누워 있어? 알았어. 마음이 급하지만 식재료부터 깨끗하게 다듬어 본다. 오늘 식재료는 피망, 팽이버섯, 게맛살, 소등심 정도다.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농약 제거제에 담궈 놓는다. 사실 혼자 먹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애기 같은 엄마가 잡술 거니 신경을 써본다. 레토르트급 게살 스프를 만들기 위해 크레미를 갈겨 찢는다. 크레미를 찢는데 왠지 직장 상사 생각이 났다. 찍고 싶은 김팀 아니 크레미가 충분히 쌓였다. 부스러기는 입에 넣는 게 국룰이다. 쓰레기는 바로 정리한다. 도마를 가볍게 한번 씻어주고 핏물을 뺀 고기를 적절하게 썰어본다. 그런데 문득 나도 놀러 다닐 겸해서 만든 여행 유튜브인데 내가 왜 갑자기 요리를 하고 있는지 현타가 시게 왔다. 보조가 메인 셰프 따라 하려니 손이 길을 잃었다. 헹궈준다. 엄마가 냉장고에 있다고 한 피망은 사실 파프리카였다. 엄마가 자주 틀리는 표현 탑3, 파프리카, 아포카토, 치킨타월이다. 물러터진 부분은 거칠게 던져버린다. 내가 사온 비싼 피망도 썰어준다. 칼질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과일을 감자칼로 깎을 수준도 아니다. 아오, 칼질 끝! 물을 올리고 이제 뭘 해야 되나. 달걀을 꺼내 저어주었다. 갑자기 요리하는 유튜버 요뚜남이 돼버렸다. 피망 덮밥용 소스에 감자 전분을 넣어준다.
며칠 전 괜히 사본 치킨 스톡을 게살 스프에 넣어줄 테다.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 간편했다. 잔소리 못하게 일을 시켰다. 잘 가라 김팀장. 달걀물도 풀어준다. 이제 피망덮밥을 할 차례다. 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주고 사실 소고기를 그냥 구워드렸으면 엄마는 이미 배부르고 행복했을 거다. 피망과 파프리카도 넣어준다. 온 집안을 감싸는 중국의 향기다. 굴소스, 간장, 설탕, 전분으로 만든 소스도 넣어준다. 멋있는 척도 해본다. 수고하셨더라. 잘 먹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아주 맛있게 잘 드셔서 좋았다. 좋았긴 한데 카메라를 켜놓으니 어색해서 말을 잃었다. 쓸 멘트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마지막 한 숟갈까지 클리어하신 기특한 엄마다. 배불러?